369% 수익률에 도전! 도전 369! 안녕하세요, 김예솔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오늘은 수능으로 한국 증시가 10시에 개장하기 때문에 도전 369 최초로 장 시작 전에 종목을 공개하게 됐는데요. 하나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규칙 먼저 살펴보시죠. 도전 369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수익률 게임인데요. 369% 목표 수익률에 따라서 점수가 주어집니다. 그럼 전일 소개된 기업들의 수익 확인해 볼게요. 네, 저희 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동 매니저의 이슈 PSK홀딩스, 어제 또 강하게 올랐던 종목인데요. 최고 수익률 7.3% 기록하면서 2거래일 연속으로 목표를 달성했고요. 그리고 정석일 매니저의 이스페타시스도 6.2%까지 오르면서 이 목표인 6%에 안정적으로 또 달성을 했습니다. 세미팀의 수익도 공개를 해볼까요? 네, 또 이스페타시스는 제가 또 어제 비인즈로 미를 달성한 기업이기도 부럽습니다. 한데요. 반갑네요. 세미팀에서는 아쉽게도 어제 목표 달성한 분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김명진 매니저 한싹 최고 수익률 4.2%까지 올라줬고요. 경농도 3%대 상승률 보여줬네요. 네, 그럼 11월의 전체 순위도 확인을 해보시죠. 김병진 매니저가 여전히 손바닥 10개로 단독 1위 달려가고요. 그 뒤로 2개 차이로 이창원 매니저, 그리고 또 2개 차이로 정석일 매니저가 따라 붙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바짝 따라 붙고 있는 정석일 매니저를 좀 먼저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석일 매니저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정적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매니저, 정석일 매니저 만나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어제 또 이스페타시스로 목표를 또 오랜만에 달성을 했는데요. 이 기업 아직 개장하진 않았지만요.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시나요? 네, 일단 어제 제가 이스페타시스는 엔비디아 이제 수혜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제 신규 AI 칩을 좀 공개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소식에 어제 한 16% 정도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자체 칩을 좀 공개했기 때문에 좀 추가 상승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전에 뭐 16% 정도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좀 추경 매수는 좀 보류해야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스페타시스 오늘 시장에서는 추경 매수는 보류다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오늘은 또 10시에 개장을 하는 만큼 미리 종목을 선별해서 또 매수가까지 미리 결정을 해야 될 텐데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편입할 종목을 미리 이제 장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제가 편입할 종목은 JLK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L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AI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MRI 영상에 좀 기반해서 이 뇌졸중 유형을 좀 분석하는 이런 솔루션들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 업체를 좀 선정한 이유는 이 업체가 또 최근에 의료 AI 쪽에서 이런 최초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동사의 솔루션은 지금 이미 한 200개 이상의 병원에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보험에 이제 적용을 좀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이 계속 확대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시점이고요. AI 의료 기술에 이제 보험 적용을 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상용화의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성장성이 좀 기대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또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도 이미 병원에 많이 진출해 있지만 최근에는 또 해외 쪽으로 계속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해외 쪽에서도 뭐 승인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나왔던 소식인데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게시물을 공시를 했는데요. 향후에 잉여 현금 흐름의 40%를 장래 자사주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무조건 소각을 하겠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다시 생겨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차례 좀 눌림을 보였던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눌림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좀 기대할 시점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장 전이기 때문에 매수가도 말씀을 드리면 JLK 같은 경우에는 최근 눌림이 나왔던 상태라 충분히 시가 공략도 괜찮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도전한 수익률은 6%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믿고 보는 매니저입니다. 도전 369에서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한 매니저입니다. 최현덕 매니저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어제 또 매니저님의 PSK홀딩스가 굉장히 큰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또 이거를 연속으로 목표를 달성하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 기업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어제 PSK홀딩스를 어제 뭐 단기 목표가 6%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고 좀 말씀드렸죠. 어제 종가가 32,950원인데 33,000원 안에서는 또 매수 가능하다.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사실 어제 이제 이 CPI 때문에 시장이 올랐었고요. 간밤에 보시면 PPI도 잘 나왔고 이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또 종목 모멘텀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상승 좀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33,000원 내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장전에 오늘 또 공략주를 이제 뽑아봐야 되는데요. 3거래일 연속 목표 달성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9% 볼 건데요. 네, 마이크로 컨택소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직 장이 시작 전이라서 얼마를 출발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실적 발표한 거를 보면 너무나 저평가를 받고 있고 또 지금 실적이 일회성 요인으로 잘 나온 것이 아니고 4분기하고 내년 실적도 꽤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너무나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우리 오전 중에 정상회담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진핑이 미국 기업인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CEO까지 만나는 그런 서밋이 내일까지 진행이 될 텐데, 그런 관점에 있어서 반도체 기업들에는 계속해서 호재가 될 겁니다. 근데 마이크로 컨택소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실적이 지금 3분기 실적이요. 2분기 대비해서도 거의 3배 좋게 나왔고, 4분기 더 좋을 거로 보고 있고, 최근에 러버소켓 기업들, 그러니까는 HBM을 검사하는 러버소켓 기업들 실적이 꽤 좋게 나오면서 뭐 TFE, ISC 다 올라가고 있는 건데 마이크로 컨택소 같은 경우도 자회사가 이제 이 러버소켓에서 공급하고 있고요. 지금 마이크로 컨택소 자체는 이 DDR5에 들어가는 번인 소켓에서도 공급하고 있어서 둘 다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너무너무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가 매수로 단기적으로는 9%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차곡차곡 수익률을 쌓더니 어느새 1위에서 잘리고 있는 김병진 매니저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진입니다. 네, 현재 누적 수익률도 가장 높아서 오늘의 탑픽 기업도 기대가 되는데요. 도전 369 최초 개장 전 탑픽 기업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개장 전에 도전할 종목은요. 그린 케미칼이라는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7,300원으로 잡도록 할 거고요. 이 종목을 3% 수익률 도전을 하는데 전일 시간에서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일 미국과 중국이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을 하겠다라는 성명서를 밝혔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경제 피해가 한 해에만 197조 원이라는 부분을 밝혔는데 이 핵심을 돌이켜보면 기후변화의 주범은 이산화탄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어제 시간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책과제를 통해가지고 이산화탄소 포집 전환을 할 수 있는 CCU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 외에는 전액 원가의 30%를 차지하는 유기용매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위에서 1위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수급 분석 마스터 이창원 매니저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오늘 6% 목표 달성하면 1위로 바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을 공략해 볼까요? 네, 오늘 그 제가 공략할 기업은 바로 위더스 제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더스 제약, 오늘 시초가에 바로 매수하도록 하겠고요. 위더스 제약을 제가 이제 편입을 하는 이유는 바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주로 제가 한번 오늘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발 폐렴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각종 언론에서도 수능을 계기로 좀 확산세가 가속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그 나스닥이 거의 강보합으로 끝나고 나스닥 선물이 살짝 밀리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하다면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들보다는 이제 좀 수급 테마주들이 부상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경론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편입했는데 그래도 이제 목표가를 터치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단기 상승은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위더스 제약은 지금 이제 빈대와 더불어서 폐렴 관련해서 이제 대장주로 지금 이제 시장에서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환절기고 이제 본격적으로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런 테마주들이 한번 주목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위더스 제약은 그 1차로 급등한 이후에 오늘 제외하고 월, 화, 수 3일 지금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변동 없이 그 주가만 수렴하면서 거래량이 말라 있는데 오늘 거래량 터지면 충분히 급등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6% 위더스 제약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난 두 달 연속 우승자입니다. 돌파 매수 매니저 노광민 매니저 만나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전에 공략하는 종목 어떤 종목인지 또 얼마에 매수할지 바로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은 그 체시스라는 종목을 시가에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시스는 어제 이제 급등이 나온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제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고 지금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어요. 1분기 실적이 186억에 전년 동기 대비 한 43% 나왔고 영업이익은 1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흑자 전환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또 정치 테마주로 묶여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 이제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고 오늘은 어제 거래를 또 많이 돌렸기 때문에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목표가는 6% 잡아보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만나볼 매니저는 김용환 매니저인데요. 오늘 개인 사정상 전화 연결이 어렵다고 해서 제가 종목을 대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매니저는 오늘의 탑픽 기업으로 두산 로보틱스를 선정을 했는데요. 다들 아시죠? 로봇 대장주고요. 인구 감소와 인건비 상승으로 로봇 산업이 부각되는 점, 그리고 국내 1위 글로벌 4위의 협동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오늘은 9%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섯 분의 도전자와 기업 모두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장 전 최초로 시행된 이 공략주들 오늘 시장에서의 흐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전 369! 369.